무슨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합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을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it is a power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경건 예배인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찬식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본문 제목이 그래서 챈지가 된 거예요. 이 짧은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일부 예배 그걸 또 이거 이어가는 게 그런데 주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양해하시고 아마 원래의 계획이 3시 반에서 4시 근데 좀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면 4시 반에 마칠 수 있는 한 5분 10분 이렇게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임해 주시길 바라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을 것이요 Those who are perishing 그 사람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It is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거지? 성찬식이 마칠 때까지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새겨보면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가가 지금 창세기 두 곳을 한 절씩 보았지만 이걸 답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두고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때로는 전쟁으로 전투로 시기와 모함으로 숱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이 사건과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그 great question 가장 큰 질문이 있다면 저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이 크게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분과 영원히 영유하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바람에 Have you eaten? 네가 먹었단 말이냐? 그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그 나무에 열매를 맺었다고 먹었더란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최초의 탄식이요 범죄한 결코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아니하려는 마귀의 유혹 앞에 불순종 때문에 이 우주의 원죄의 문제가 생기면서 우주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답을 찾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두 번, 세 번 함께 동역하던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래도 리더급들과 함께 자기도 인간의 몸을 입은 주님이라 그 십자가만은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 중보 기도를 요구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피곤함이라 육신은 무니로 돼 그래 풍차가라 어차피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혼밖에 좁은 길
길이라네. 여러분과 나의 구원자를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혼자 그 일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사랑한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나 사이가 바로 정립되어야 되는 게 십자가의 종적인 의미다. 막연히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성호를 긋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형적인 의미는 두 번째 질문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한 두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열납하시고 그 기뻐 받으신 그 페이벌 오시는 가면 형식적으로 예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여러 가지 그냥 의식화돼 가지고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의 이야기를 그냥 암송하듯 하잖아요. 진정한 의미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스위치가 맞아가야 이게 연교가 이루어지고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씻을 거 씻음받게 하시고 채울 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목표를 향해서 우리 노예가 본노래를 통해서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거기에 푹 잠겼습니다. 저는 뉴 비기닝 여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This is disco. It's my no. It's new covenant. 새 언약이니 in my blood.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란 새로운 언약이 생겨나가지 않습니까? 형제가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에 성공하면, 그래 예배 회복 운동의 아주 캐치프레이즈 않습니까?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두 큰 사건의 답이 바로 예수님 인카네이션 도성이신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의 범죄를 노아의 홍수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불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물불을 가리자는 거 아니에요. 물의 홍수의 그 사건, 불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사건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큰 화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답으로 한 십자가에 한 몸에 짊어진 이 답으로 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에덴의 동산의 사건을 순종으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하면 형제가 그 시기에 뿌리가 마귀가 심겨놓은 그것이 동생이 좀 잘 됐으면 아 이거 축하할 일이고 내 것은 좀 그걸 자기를 살피고 우리 성찬식에 그러잖아요. 자기를 살피고 합당하게 분별해서 이 잔을 먹고 마실지라. 할렐루야. 그 오히려 축하해 줄 일이지. 우리 문화와 미국 문화 차이점에 사돈이 땅을 사면 아이고 장모님 땅 사셨어? 거, 어디? 하버타운에? 축하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 배가 아프다니 이걸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역.
거지. 아니 그냥 당신은 어떻게 와서 감옥에서 두 사도이 만나고, 아이고 내가 소를 그 이게 끌고 오면서 그 그냥 빌려나 소를 갖다 좀 낸더라고요. 뭐 하여튼 좀 빌렸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가져왔더니 글쎄 나 부모님 여기 왔더니 도둑놈이란 말이지. 사돈이 근데 속으로 아 그래 그래서 왔어 감옥에. 하나는 고소하는 얘기고, 아니 배가 아픈 얘기고, 아이고 그렇게 왔다니까 이게 또 고소하다라 이게 번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났다면 어려운 사람 있으면 위로하여 기도하고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해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노예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아는 거니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기억을 옆에 있어서 말은 안 하지만 다 알았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답을 얘기한 거예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참 기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질문에 저는 이걸 답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경의 모든 역사,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고 겪는 모든 일들을 눈에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 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어지는 예, 우리 성찬식도 이미 제가 얘기를 다 드렸어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들고 이건 내 몸이다. 이게. This is my body. 잔을 들고 This cup is a new covenant. 새 언약이니 in my blood. 피에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잔을 이 떡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고 자기를 잘 살피고 분별해서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자세로 이 마지막의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죽으심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잖아요.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I am coming soon Yes 그게 성경의 마지막 정리가 돼. 그때까지 Reverence of me 나를 기념하라는 그 명령에 에덴의 불순종을 우리 다 같이 순종해서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